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나무를 닮은 따뜻한 집입니다. 저희 둘과 고양이 두 마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리 교실이랑 케이터링, 팝업 카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12년 동안 공간이 몇 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신촌 근처에서 하다가 해화동에서 하고 개동에서 오래 하다가 여기 부암동으로 이전했어요. 그런 쿠킹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채식 카페를 운영해서 낸 월세를 생각해보니까 꽤 많은 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십몇 년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아,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동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우리 건물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정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좀 시도를 더 늦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또 요리 수업은 모르는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취소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좀 시골에 가서 조용하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게 깊어진 거예요. 특히 서울에서 한다는 거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꿈을 못 꾸었었는데 운 좋게 이 땅을 발견했죠. 네. 용인, 양평 그렇게 많이 봤어요. 몇 달 보다가 그냥 물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추천할 만한 땅은 아니다. 뭐 북향이고 뭐 좀 많이 위에 있고 보시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냥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저희 둘 다 그냥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다행히 이미 부엌이 허물어져 있어서 신축을 했을 때 3개의 층으로 집을 올리면 꽤 밝은 집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뷰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이제 확신이 있었죠. 마을 분위기가 좋았고 이렇게 좀 나지막한 집들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산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냥 좀 자연 안에 움푹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근데 뭐 걸어서 10분만 나가도 바로 도시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셨던 단점들이 희석되는 더 장점이 많아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종로구에서 집을 짓는 것 자체가 건축 허가 내는 게 어렵다.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힘들었던 거 설계에서. 일단은 허가를 내는 게 어려우니까 두 번 설계를 한 거죠. 땅 사고 거의 2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허가 내는 데까지.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만 맞고 단순한 집 모양으로 짓고 싶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고 나서는 저희가 시공 업체랑 계속 소통하면서 남편이 거의 지었죠. 네, 직영공사였고. 시공 과정은 그나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자 없는 집을 지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죠. 일단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물 문제. 배관이나 뭐 비가 아예 안 새는 거는 시공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하면 되는데 단열이 깨지면 결로가 생기니까 단열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뭐 두껍게 단열재를 더 많이 충분하게 하려고 했죠.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 때문에 예전에 고생도 했었고 여기도 예전에 비염이 좀 있어서 고생을 해서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더 건강하게 먹으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집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건강한 집을 지어보자 라고 제안을 해준 거죠. 시멘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집, 목조주택, 나무를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집, 그런 집을 하고 싶었어. 모던한 처마 없는 집보다는 처마가 있는 편이죠. 처마가 있는 게 하자가 줄어드는 비법이기 때문에 처마를 꼭 살리고 싶었어요. 지하 1층은 저희가 내부 벽과 천정 그리고 바닥을 그 유럽 미장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쪽 동네 자체가 좀 습한 곳이다 보니까 산지여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습기가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천연재료,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럽 미장을 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독도식인데 칸칸이 많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백이 좀 필요한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유 공간을 놔뒀고요. 중문은 지금 닫으면 이렇게 외부와 이렇게 내부가 분리가 되고요. 현관을 통해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거주하는 공간은 좀 차단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고양이가 들어가서 안쪽에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 처음에 설계부터 반영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고양이가 밥 먹을 수 있는 위치로 마련을 했고 창문 밖을 고양이들이 내다보는 걸 좋아해서 작은 창을 같이 이쪽에 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복도를 지나가면서 이제 서재가 있고요. 제가 이제 주로 책을 읽고 일을 보는 공간입니다. 이제 책상과 이 고양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선반을 이쪽 안쪽에 벽에 달았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안방으로 쓰고 있어요. 침대 하나 있고 가구나 이런 기물은 없습니다. 수면을 위주로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단순하고 여백의 미가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밥을 먹는 그리고 요리를 하는 공간이면서 요리 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아일랜드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거나 요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가 하나의 어떤 연결된 통으로 연결된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창문이 많고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햇빛이 잘 들고 많이 밝은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희세척기랄지 아니면 냉장고가 그 나무로 외부를 다 이렇게 가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의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고 전자제품이 이제 바로 눈에 띄는 것보다는 좀 한번 나무로 가려지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그릇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이 또 음식 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외부로 드러나 보이는 게 싫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납장을 다 짰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쪽에 열어보면 여러 가지 그릇들을 다 이렇게 가득 차 있거든요. 모든 걸 나무로 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이 문은 다 유리로 해서 조금 이렇게 반투명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통창으로 보이는 뷰가 저 멀리 지금 북한산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으면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산도 보이고 뭐 하늘도 보이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전에는 더 이렇게 푸릇푸릇한 여러 가지 수목들이 많아서 더 약간 힐링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 음식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동네인 것 같아요. 여기 아카시아 군락지도 있어서 아카시아 꽃을 따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뷰를 보면 잠시 잠깐 대출도 있고 정말 눈 오고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고요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은 데까지 손님들이 오셨을 때 뭔가 보상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뷰를 보면 다들 엄청 좋아하시고 저희 둘만 보기에 너무 아까웠어요. 네. 이 공간이 사실 저희만의 공간이 아니게 지어졌죠. 네. 저희 숙명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 나누는 일인데 누군가 이 집에 왔을 때 저희만큼 이 공간에서 편안한 에너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종교와 상관없이 어디 성당이나 어디 교회, 절, 뭐 모스크까지 가면 왜 이렇게 홀리하고 평온해지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잠깐 여기 와서 그런 걸 멈출 수 있고 좀 더 자연이랑 가까워지는 시간? 네.